뮤직시타 7주년 기념 특방 역시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고 다음 주년이 끝나도 이벤트 지옥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제작 언급이 되었던 뮤직시타 아이돌 프로듀스 모드 가칭이 이번 방송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프로 가칭의 정식 타이틀은 프로듀스 스토리 챌린지 아이돌 그랜드프리 통칭 아이그라 모드 정보가 공개. 정식 업데이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틀은 완성된 아이그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포트를 맞춘 프로듀스 스토리를 즐기는 모드, 솔로 플레이 전용으로 다른 프로듀서와의 경쟁하는 요소 없음, 자신의 페이스로 좋아할 때 플레이할 수 있는 뮤직시타 본편과는 다른 게임 모드, 아이돌의 프로듀서로서 정면에서 마주보고 함께 달려나가는 스토리를 체험, 프로듀스를 중심으로 아이돌 개인의 스토리를 즐기는 솔로 플레이 모드, 이벤트 형식이 아닌 통상 모드로 원하는 때 언제든 전용 플레이 아이템을 사용하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 포인트 아이템을 소비해 프로듀스 스타트, 시작과 함께 프로듀스 계획과 방침 및 업무, 레슨 대회 중 스케줄을 조정, 주어진 기간 동안 레슨 오퍼 대회를 통해 프로듀스를 진행, 다만 설정된 횟수 내에 목표하는 대회를 클리어할 수 없으면 패배, 아이돌 능력치를 키우며 대회를 도전해 아이돌 랭킹을 받아 프로듀스 모드를 클리어하면 특정 이벤트와 함께 아이돌 스토리가 개방. 본 스토리는 10년간 쌓아온 아이돌 개인이 만들어온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로서의 모습부터 시작해 아이돌 개인 프라이버시 스토리까지 특정 랭킹을 달성하면 차차 해금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기간의 프로듀스가 끝나면 업무 보고와 함께 프로듀스가 종료. 이것이 아이그라의 흐름. 프로듀스의 레슨은 미니게임 형태, 오퍼는 선택지 형태의 커뮤, 대회는 오디션 형태의 모드로 기존 프로듀스 모드, 특히 본가 콘솔이 익숙하면 친숙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모드의 특별점은 바로 성별 선택이 가능. 모두 시작 시 남자, 여자, 그 외 세 가지의 선택이 나오며 거기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 후 프로듀스 스타트. 선택한 성별에 따라 아이돌의 대사와 반응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전에 공개했던 대로 시호가 먼저 추가될 예정이며 매달 아이돌 한 명이 추가 예정. 이미 제작은 끝난 듯 하지만 그런 시적 문제인지 아직 정식적인 업데이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빠르면 이번 11주년 라이브 때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10년간 쌓아온 아이돌의 개인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듀스 모드 아이그라. 과연 이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녹여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